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차한 잔의 북토크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작년 12월이죠.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라고 할수 있어요. 바로 사랑에 따라온 의혹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신성아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깐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초보 작가 신성화입니다. 첫 책, 사랑에 따라온 의혹들을 가지고 요새 북토크 하면서 독자분들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주댁에는 책에도 소개했지만, 저희 아이, 딸 윤희의 간병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직 항암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요. 간병인 역할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먼저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어서 윤희의 상황을 알다 네. 보니까, 윤희 요즘은 어떤가요? 정말 좋아졌어요. 8분항선을 넘었다고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 아이가 좀 투정을 부렸거든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근데 그때 이제 정말 다 왔다고 말해줄 수 있어서 엄청 기뻤어요. 그래서 기쁘게도, 올해 2학기에 원래 네네. 다니던 학교로 아, 복학을 하게 그런가요? 아우, 됐어요. 너무 잘 됐네요.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도 아시게 되겠지만, 윤희가 좀 많이 아파서 병원에서 오래 생활을 했었던 그런 아이인데, 이렇게 다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다니 정말 저도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책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사랑에 따라온 의혹들이라, 뭐라 그럴까. 여기 부지에 보면요. 찬란하고 굳이란 질문과 투쟁에 관하여.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 좀책 제목으로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얘기들이 좀 심오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랑, 의혹, 뭐 찬란함, 굳이람, 질문, 투쟁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어떻게 해서 쓰시게 된 건가요? 보기에 들리기에 되게 엄청난 단어들 같지만 사실 병원에서 제가 다 겪었던 일들이었어요. 질문이 빠질 수 없었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왔을까? 왜 우리 딸에게 이런 비극이 찾아왔을까? 근데 아이를 살려야 하니까 아이를 계속 간병에 나가는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사실 병원 생활이 녹록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잠을 못 자고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간병이라는 어려움을 나 혼자만 짊어져야 되는 거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더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그래서 더 많이 읽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거를 좀 기록을 해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저 혼자만 아픈 아이를 간병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아이가 됐든 부모가 됐든 사랑하는 사람이 됐든 간병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제가 볼때 개인의 불운이나 비극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켜켜이 그렇죠. 쌓여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었고 네. 좀 억울하다,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만이 아니다.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게 투쟁이더라고요. 아, 그게 투쟁이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그 연구하는 분야랑 너무나 밀접한데 그 사회적 고통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라든지 어려움보다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어떻게 그 사람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저도 관심이 있는데요. 제 독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윤희가 그러니까 2022년도 6월이었나요? 네네. 그때 그러니까 병명이 정확히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이에요. 급성 림프 모근성 백혈병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서 이제 급히 그러니까 윤희가 코피를 계속 쏟고 일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렇게 진단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뭔가 전조가 쭉 있었던 거라기보다도 급하게 네, 너무 갑작이었어요. 그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소아 엄마들도 다 똑같은데 정말 특이한 증상이 발생하지를 않아요. 물론 그렇구나. 가령 고영아 환아의 어머니들은 멍울을 아이 몸에서 발견하고 찾아오시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미열, 뭐 코피, 피로감, 이유 없는 보챔. 근데 사실 이거는 아이들이 조금만 피곤해도 늘상 그쵸. 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병원에 데려갈 생각을 못 했고 무릎 뒤가 아프다고 했을 때 찾아간 그 동네 소아과에서는 네.
성장통일 수 있다고 해서 좀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또 이제 아이들은 네. 어쨌든 간에 또 자라면서 여러 가지를 또 겪게 되니까 그게 가까운 의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아유, 그러다가 넘어가. 뭐 몇 살 되면 괜찮아져. 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어떤 그런 코피를 쏟았던 일이 이렇게 큰 어떤 질병이라는 것을 사실 누가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병원에는 그럼 어느 정도 계셨었나요? 일단 첫 그 관외 치료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 관외 치료를 하고 나오니까 45일 만에 집에 오게 됐더라고요. 와. 정말 이상했던 게 병원에서 아이 아빠가 이제 데리러 와서 네. 차를 딱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네. 정말로 처음에는 평소에는 절대 느끼지 못했던 승차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내가 움직이는 것 위에 타고 있다. 마치 놀이기구를 탄 것처럼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매일 제가 자차로 네. 출퇴근을 할 때는 전혀 못 느꼈던 감각이죠. 그래서 45일 동안 병원에서 완전히 일상과 다른 삶을 보내고 나왔을 때 그 감각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정말 네. 길었어요. 네, 지금 그 병원에서의 그 어떤 45일 동안 있었던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그 감각이 어떻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바로 이어서 한 부분을 읽고 그리고 병원에서의 일상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병 내내 아이의 병은 나를 시험했다. 온종일 서 있다가 간병인 베드에 누워 좀 쉬려 하면 윤희는 또 다른 증상을 호소하며 나를 일으켰다. 숨을 돌릴만 하면 체열이나 혈압 측정을 위해 불시에 커튼이 들쳐졌다. 마치 너는 잠시도 쉴 자격이 없다고,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온 세상이 내게 호통치는 듯했다. 병실을 소등해도 잠을 자기가 어려웠다. 간호사가 라운딩하는 시간은 예측 가능했지만 아이의 컨디션은 단 하루도 짐작할 수 없었다. 항암 후 몸에 남은 독성을 인위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하루 종일 2시간 간격으로 소변 검사를 해야 했다. 다른 장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이타라빈이나 MTX가 그랬다. 2시간마다 일어나 아이 소변을 받고 스테이션에 제출하느라 자기 전에 알람을 4-5개씩 맞추고 누웠다. 잠이 올 리 없었다. 죽을 끓이며 잠을 자라는 시기였다. 그렇게 며칠 밤을 보내야만 독성이 다 빠져나간다고 했다. 2인실을 쓰면 2배로, 4인실을 쓰면 4배로 사건이 많고 소음이 잦았다. 커튼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는 입안에 밥을 우겨 넣고 두 뼘쯤 떨어진 옆자리 청년은 오줌을 눈다. 플라스틱 소변통에 떨어지는 소변 소리뿐 아니라 환자복 하의를 내리고 올리는 소리까지 전부 들린다. 굴욕적이다. 생사를 다투는 투쟁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이 인간의 존엄이다. 보호자가 이럴진데 환자 본인의 고통은 오죽할까? 환자는 고통을 참아내는 자고 괴로워하는 자다. 아직 자신의 언어를 갖지 못한 윤희는 그 고통을 오로지 몸으로 감당했다. 소변으로 배출한 항암제의 독성처럼 고통도 발산해버리면 좋을 텐데 그러기에 아이는 너무 어렸다. 참 병원이 일상적인 장소가 된다는 게 말은 쉽지만 참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이라는 것은 정말 특별할 때 그럴 때만 가는 곳인데 병원에서 일상을 보내신 것, 그 경험이 인간에 대해서 혹은 또 세상에 대해서 많은 또 어떤 면에서 깨달음을 또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좀 느끼셨나요? 병원은 정말로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낭독해 주신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불시의 커튼이 들춰진다라는 것은 언제든 처치나 치료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매 시간이 굉장히 긴장된 순간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늘 치료의 대상으로서 노출되어 있는 게 불편한 동시에 또 처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아이가 항상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체온이 약간 오른다거나 배가 고플 때가 되는데 식욕을 못 느낀다거나 이러면 또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조금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공간이 병원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치료받아서 낫기 위해서 온 곳인데 사실은 죽음을 제일 가까이서 느끼는 곳이기도 그렇죠. 했어요. 네. 물론 이제 암병동이 워낙 병세가 중한 분들이 온 곳이기 때문에 제가 더 그런 기운을 자주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네. 거의 죽음에 가까울 정도의 상태를 지나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받고 사실은 독에 가까운 항암제를 몸에 투여하면서 굉장한 고통을 겪고 이 시간들을 견뎌내는 곳, 그곳이 병원이다 보니까
아,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곳인데, 사실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윤희의 토로가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진짜 저도 예전에 잠깐, 저는 뭐 아주 잠깐이지만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자신의 공간이라는 것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게, 이게 24시간 그러니까, 그리고 막 밤중에도 막불 켜고 들어오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제 물론 치료하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아, 그게 너무너무나, 뭐라 그럴까, 번거롭기도 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맞아요. 몸을 힘들게 하는. 견뎌내기가 그죠? 어려워요. 네. 그런 일상의 경험,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일상의 경험이 또이 책에 꽤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또 독자분들 중에서는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많이 공감하고 또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내용 여기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다녀본 사람은 알 것이다. 불현듯 이제 될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번듯한 직장이 아니더라도 조직에 소속되어 나를 노동상품으로 판매해 본 적이 있다면 느껴봤을까 합니다. 위로부터 인정받았다는 확신,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나도 거기 올라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 지금이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직감. 나도 그랬다. 이제야 상사와 동료들이 날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기는구나. 나의 판단과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다. 다가올 일과 일어날 변수를 더 자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재난은 바로 그 순간에 찾아왔다. 나 하나 골탕 먹이려고 온 세상이 작정했다는 듯 하필 그때 그렇게 찾아와 내 옷자락을 꽉 붙들었다. 정비하고 세차하고 기름 넣고 이제 막 출발하려는데 제동이 걸렸다. 나의 휴직은 정해진 수순이었고 그 끝은 자연히 퇴직으로 향을 터였다. 남편과 다른 가족들은 내게 회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그보다 선행되었어야 할 질문인 윤희 간병은 누가 해? 는단한 번도 발화된 적 없었다.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속으로 생각만 했을 리도 아마 나 빼고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 역시 그 질문을 던질 수 없었다. 마땅한 대안이 없기도 했거니와 작고 연약한 생명이 내게 직접 보내는 구조신호를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갑작스러운 하차에도 회사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엄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든 자리도 그저 그렇고 난 자리도 아쉬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속이 쓰렸다. 윤희의 병 소식을 들으셨을 때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계셨을 때요. 그리고 지금 이 책의 내용처럼 이제 좀막될것 같다. 막 이런 거를 느끼셨을 때였는데 윤희가 아프게 되고 윤희 이제 아버지나 그죠? 남편분이나 이제 작가님 둘 중에 누군가는 어쨌든 1차적으로 감병을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맡게 되셨잖아요. 혹시 이러한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뭐라 그럴까요?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결정하시게 된 어떤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또 남편과 어떤 이야기들 또 나누었는지. 사실 이거는 선택이나 결정이라고 부르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제가 하는 것으로 가족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상하고 있었고 심지어 직장에서조차 제가 뭐 휴직을 하겠다거나 좀 휴가를 써야겠다거나 한 것도 아닌데 당연히 이제 앞으로 저는 좀 나오기가 힘들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수순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다른 옵션은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해진 수순으로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정해진 수순이라고 모든 사회와 맞아요. 가족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죠? 사실 아이가 엄마가 내 간병을 맡아줄래라고 요청을 한건 그것도 아니죠. 아니었거든요. 그죠? 근데 다만 아이가 너무 작고 아팠고 여렸고 가여웠으니까 사실은 그 아이가 제일 많이 찾는 대상, 제일 많이 위로를 받는 대상처럼 보이는 엄마가 곁에 있어줘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사실 많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딱그 시기가 영화로 치자면 뭐랄까요? 손익분기점? BEP를 딱 넘는 시기인 것 같았어요. 이제까지 회사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제가 투여했던 저의 시간, 노력,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지금부터는 사실은 저한테 결과로 돌아올, 성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도둔답기를 해서 점프를 하고 싶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그만두는 게 너무 아쉬웠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업무 특성상 사실은 법이나 제도 같은 것들을 고안하고, 좀 나름대로 이 사회에 필요한 제도들을 만든다라는 보람 같은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기도 한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아쉬웠죠. 그런데 사실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은 없고, 제 욕심은 조금 밀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쉬움이 자꾸 쌓이니까 그게 결국은 남편에 대한 분노 혹은 세상에 대한 원망 이런 걸로 이어지더라고요. 아 근데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입장을 생각을 해봐도 뭐 제가 물론 어떻게 100% 이해를 할 수야 없겠지만 내가 이제까지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그런 일들이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될 것인데 사실 아이에게 가장 친밀한 존재가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러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인의 간병을 할때그 노인이 가장 친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간병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어그 상황이 되는 대로 뭐 형제간에 나눌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어떤 전문적인 간병인을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이 되는 걸 보면 왜 아이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마가 절대적이고 그러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게 또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 를 지금 아픈 상황인데 내가 뭐 지금 뭐 다른 걸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힘들잖아요. 아, 죄책감이었죠. 그죠? 네, 진짜 죄책감 힘드니까 컸어요. 사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지도 않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섭섭한 일이죠.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은 안될것 같아서 자꾸 자기 검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왜 이러지? 다른 엄마들을 보면 사실 본인, 그러니까 워킹맘이었던 엄마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는데 병동에도 그렇게까지 저처럼 막 아쉬워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된 건가? 처음에는 굉장히 저 스스로를 자책하고 검열하고 이러기도 많이 했어요. 그거를 남편분하고도 조금 이야기는 해보셨나요? 사실 발병 초기에는 저희 부부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그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좀 너무 경황이 너무 없었어요. 명한 게 네, 없어. 너무 엄청난 이 재난을 함께 해결해야 되니까 막 당장 해야 될 투두리스트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거에 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속깊은 이야기를 둘이서만 온전히 할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마련되지도 않았거니와, 그리고 항상 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혹여나 자신이 위중한 병에 걸렸고 사실은 생사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 봐 아이 앞에서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정말 이야기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다음 부분 또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알아야 했다. 그를 비롯해 이 시대 남자들의 돌봄에는 알맹이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는 천편일률적이고 현실을 외면한 채 관념으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은 키치다. 소도시 변두리에 느닷없이 들어선 먼 나라의 르네상스 양식을 조야하게 흉내낸 왕궁 예식장 같은 키치다. 책에서 본 성평등을 흉내내고 아직 실현되지 못한 인간 해방을 추종하고 있지만 결국 그 본질은 가부장제인 가짜 성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여전히 이해하고 싶다. 용서나 체념은 답이 아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그의 잘못만은 아니다. 어쩌면 그는 다른 남편에 비해 부당할 정도로 과도한 비판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또 그가 잘한 것도 아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남자가 자행하는 남녀차별을 철폐할 수 있을까? 내가 힘들 때마다 스스럼 없이 기대온 바로 그 어깨에 언제쯤 정치적 잣대도 나란히 드리울 수 있을까? 아포리아다. 당사자도 모르는 새 쉼없이 형태와 성분을 바꾸는 사랑. 그 사랑을 지속시키는 것 자체가 난제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사회계약 관계를 맺으며 영원한 사랑을 공약하지만 사랑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이가 생기고 부부간 1대1의 관계를 넓혀 삼각형, 사각형을 만들어야 할 때, 새롭게 변하는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 공론화한 적 있던가? 사랑이라는 말이 겸연쩍다면 배우자에 대한 도리, 혹은 서로에 대한 의리라 해도 좋다. 다 떠나 결혼 역시 광의의 계약 관계에 포함된다면 적어도 계약 주체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실 보면은 우리가 좋은 남편이라고 하면 이렇게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또 아이 키우는 것도 잘 도와주는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남편들은 도와준다라고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집안일과 양육은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전히 도와주는 남편이 되게 좋은 남편으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꼭 그 지금 작가님하고 뭐 저 같은 사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나왔었지만 뭐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는 어떤 네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건 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낫지. 뭐 이런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 아주 흥미롭게 느껴졌었는데요.